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서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현장 안전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사측이 부당한 인사와 임금체계 변경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에 5,0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공동주택단지와 더불어 헬스케어단지 조성 계획이 예정됐습니다. 은퇴 이후 취미를 즐기며 젊게 사는 시니어를 요일드 세대라고 부릅니다. 강진에서 추진하는 요일드 대학이 노년층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지난 여름 전남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토사가 유출돼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어떤 상태인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지고 토사가 유실된 여수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당시 여수에는 사흘 동안 26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창고로 쓰던 컨테이너가 주저앉았고 산책로가 끊기면서 환자와 관계자 등 50여 명은 또 다른 시설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 다시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집중호우가 남긴 생채기도 눈에 띄었습니다. 비탈면은 방수포로 덮여 있었고 흙은 성인 키를 훌쩍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내면서 하고 비 오면 또 덮어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원래는 위에서부터 하려 했는데 밑으로 쏠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성 이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요. 무너진 옹벽을 다시 세우고 건물 외부에 피난로를 설치하는 이번 복구 공사의 공정률은 약 60%. 당초 여수 씨가 세운 계획대로라면 6월 안에 공사가 완료돼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에 대한 공사는 올 여름이 지나서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공사 범위가 늘어나면서 지체됐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방수포를 활용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신속히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곳은 모두 350여 곳으로 10곳 중 2곳은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남부지방에는 장마가 예고된 가운데 침수 피해 현장에 대한 점검과 복구가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 3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13년이 걸렸는데요. 법원 판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데 사측은 이들의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배정하고 직무도 새로운 걸 맡기려고 해 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10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자 사측은 이들을 천안과 경주 등의 지역에서 세 달에 거쳐 입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입문교육을 두 달 이상 넘기지 않는다는 노사 단체 협약 조항이 있는데도 현대제철이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15년에서 24년을 근속해 입문교육이 필요 없었는데도 사측이 강행했다고도 했습니다. 입문교육 이후 직무 배치 설명회가 이어졌는데 현대제철은 안전직군이라는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 충남 당진 공장으로 근로자들을 전출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군에는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설명이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로자들은 현대제철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규직이 됐으니까 현대제철에 있는 그대로 정규직 후보 임금 근속을 이행하면 될 것을 별도의 직무와 직군과 임금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것은 부당하다. 온전히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 법률원 소속 노무사는 현대제철이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근로자들의 근속을 협력사 최초 입사 2년 경과 후 근속으로 적용하라고 판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근속 연차에서 2년을 뺀 나머지 근속 부분에 대해 현재의 정규직과 같은 연봉을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노무사는 현대그룹의 다른 계열사에서도 근로자 불법 파견 소송이 있었고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현대제철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좀 이행을 하고 법적인 분쟁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는 게 이제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로자들이 기존 업무에 배치되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안전을 강조하는 회사 기조에 맞춰 안전직군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타지역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측과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개입과 중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빈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해남군의 구성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기업도시 솔라시도 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담당한 B그룹은 20일 솔라시도에 리조트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축 설계 공모에 착수하고 공동주택이나 복합소통공간 등 고급주택 설계 실적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지명 경쟁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B그룹은 다음 달 26일까지 평가를 거쳐 8월쯤 당선작을 선정하고 각종 절차가 마무리되면 솔라시도 53만 제곱미터 부지에 2,00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솔라시도는 공동주택단지와 함께 헬스케어 단지 조성 계획도 있어 모두 5,0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영호남의 상생협력을 위해 3년 연속 화합 대축전 행사를 운영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부터 3일 동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되며 각 지역별 청년 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시회와 지역 농특산물 판매 창구인 신화계장터,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문화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영호남의 향후들이 만나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은퇴 이후 동호회나 모임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젊게 사는 시니어들을 일명 욜드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강진구는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신청년 욜드 대학을 운영해 노년층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40년 동안 군청에서 행정사무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윤병현 씨. 퇴직한 지 11년이 된 윤 씨는 올해 욜드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교육도 받고 일자리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블로그와 유튜브 제작 수업 등을 통해 현재 유행하는 문화를 배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한 40여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집에가 있고 그러니까 무료하고 좀 그랬는데 군에서 이런 노르드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 해서 참여를 해봤는데 참여를 하고 보니까 너무 좋고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좀 더 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진구는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들이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신청년 욜드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60세부터 72세까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올해는 약 40여 명이 수강 중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씩 수업하는 것은 물론 8월 한 달을 제외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합니다. 꽃중년 스타일링 비법과 나만의 색깔 찾기, 기초 생활 영어,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강진구는 올해부터 문화관광 SNS 홍보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최대 100만 원의 소득을 제공합니다.
강진은 이제 인구 소멸 대응 부분에 최대 저 과제로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신 분은 저 우리 율도 대학에 전부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항상 개방해 두고 지금도 저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문화 관광 쪽에 그다음에 노노 케어 일자리 쪽에 연계하는 사업들을 쭉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진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약 40%.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노인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방면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사회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장혜원입니다. 목포와 해남, 여수 등 전남 지역 다섯 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목포와 해남은 해상풍력, 광양과 여수, 순천은 2차전지 등으로 신성장 사업이 줄을 이뤘으며 전남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목포신항 터빈공장 설립과 광양만건 2차전지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 등의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가운데 하나로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특례와 세제 지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포대학교가 노르웨이 주한대사를 만나 교육 분야와 산학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목포대는 지난 18일 안네 카리 한센오빈 주한 노르웨이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학생 교환 프로그램과 공동연구, 학술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해상풍력 분야 연구와 교육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하면서 상생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주한 노르웨이 대사는 목포대의 극저온 단열 시스템 연구센터 등 다양한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연구 역량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화답했습니다. 목포대는 산학협력 방안과 대학의 성장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글로컬 대학 30 본지정에 적극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에 김화진 전 위원장이 다시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3차 회의를 열고 고영호 전 여수갑 당협위원장과 김화진 전 도당위원장 등 2파전으로 치러진 투표에서 김 위원장이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화합의 전남도당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남 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일념으로 전남이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실내수영장이 6월 25일부터 임시개장에 들어갑니다. 목포시는 오는 8월 26일까지 실내수영장 공조설비 제작이 지연된 만큼 6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수영장을 임시개장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조설비는 수영장 습도를 관리해 곰팡이나 부식을 예방하게 됩니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당시 어선을 들이받고 도주한 해외 화물선 항해사와 조타수 등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16일 새벽 12시 35분쯤 항해사와 조타수 두 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선박교통사고 도주 혐의로 구속하고 선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홍콩 선적 화물선은 지난 13일 전남 신안 가거도 해상에서 33톤급 통발어선을 들이받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통발어선을 탄 선원 6명이 구조됐지만 50대 한국인 선장이 숨지고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완도군이 여름철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완도군은 지난 14일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종합대책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13개의 협업 실무반을 편성해 재난 상황 관리와 시설 피해 응급 복구, 교통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염 대비팀을 구성해 재난도우미가 취약계층을 방문한 뒤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산사태 취약시설이나 재해 위험지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